얘기 좀 하고 놀아요. 아, 방송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어색하다. 요즘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? 아니요. 접었어요? 접은 거 아니고 맨날 유택이에요? 네, 찍고 버리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. 유택이에요? 원래 다 우리 번통이가 와요. 성전화 수술비가 엄청 오른 거 알아요? 이건이요?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제 너네 수술하는데. 걱정하지 말아요. 언니가 돈을 다 빌어줄 수 있으니까. 저기 혹시 그 병원이 어딘가요 언니? 아 언니한테요? 애들 다 고 있어요. 하은 언니, 나나, 윤서. 근데 봐봐, 병원은 너네가 초이스해. 강제는 없으니까. 근데 시기는 언니가 봤을 때 놓치면 안 돼. 어차피 할 거잖아 넌. 그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. 다 그 소리 하세요 언니들. 그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난 뒤에 네가 컴플렉스인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. 여기요? 어. 코트는 한 달인가요 언니? 45일. 장으로 하면 두 달. 언제 가고 싶어요? 우리 비비가 1순위예요. 왜요? 어? 비비가 제일 잘하니까. 자 비비 코트 순위. 비비는 언제 하고 싶어요? 내년 중후반쯤. 중후반이면 무슨 뭐야 확실히 말을 내려나. 여름 지나고 2025년 9월? 네 여름 장사 끝나고. 오케이 9월. 할 사람이 아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. 아이는 언제 하고 싶어요? 아이 언니는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. 근데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할 사람이 지금 써니 이번에 11월에 가잖아요. 가시죠 11월.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사람이 유자. 또 누가 있어요? 그 밑에는 오키 언니? 없어요 이제. 위에 막내가 없어요. 그 이제 아예 들어온 줄만 안 된. 일단 들어온 사람을 다 잡아보자. 유미, 나미 언니, 나미, 은별이, 은별이, 서빈이가 있구나. 서빈이. 어 다주도 있잖아요. 다주도 있다.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명 가야 돼요? 곧 알아? 그러면 3억 들겠네요. 불필요한 사람은 굳이 내가 돈을 안 들리죠.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라든지 굳이 내가 칼로리스를 돈을 빌려줘 가면서까지 커트를 시킬 이유가 있겠어. 이 사람이라 그래놓고서 말하면 어떡해요. 아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맞잖아. 커트하고 무대를 날아다닐 애들을 내가 먼저 시키는 거지. 굳이 내가 칼로리스 그 혹을 떼가지고 내가 굳이 뭐하러 내가 맞잖아요. 나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. 테니스 특기생은 특기생이 실력이 안 돼서 대회 같이 나가지도 못해. 됐어. 거지라 그래. 내가 봤을 때 아이를 1순위로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선영이 다음으로요? 네. 네. 그 다음에 유자는 자기 엄마가 늦게 하라 했다던데요? 유자는 또 얼굴에 관심이 있더라고요. 뭐 사실 내가 내몰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. 근데 이 친구들도 어쨌든 최종 목표가 커트니까 빨리빨리 커트하고 와서 더 일에 전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커트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이번에 그 친구 커트하러 갔잖아요. 견적이 지금 3,500만원가 나왔대요. 장으로예요? 네 호텔비랑 다 해서. 아 다? 장으로 하는 이유가 병원 측에서 장으로 하게끔 얘기를 했대요. 자기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. 너는 커요? 저는 문제 없어요 언니. 저는 뭐 떡떡 나가 자빠지 할 수 있죠. 예전에 내가 할 때만 해도 장으로 하면은 호텔비랑 식구부까지 한 2,500이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1,0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.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브로커가 1,000만 원 먹지 싶다. 근데 커트는 비비야 네가 알아보고 네가 병원을 초이스해야 돼. 그 후회 안 해.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. 어떤 사람이 아우 뒤집어지게 느끼잖아. 다 그 구라예요. 그것만 알아요.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병원은 뒤집어지게 잘 들어가잖아. 어머 진짜 잘 들어가? 그럼 내가 좀 넣어볼게. 내가 보험 갖고 와서 콘돔 씌워가 넣어봐봐 진짜 들어가는지. 아니 이 언니가 이 언니는 뒤집어지게 느끼신다고. 나도 수술을 장으로 했잖아요. 나는 내 병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느끼고 이런 거 아니에요. 너 생각해봐봐. 네가 원래 여자 아니잖아 우리는.
그쵸. 근데 우리는 그 성기를 떼서 그 근육을 구멍을 파서 생식기를 만든 거란 말이야. 근데 뭐 진짜 뭐 클로트리스를 뭐 이렇게 머리로 만들어 준 건데 그게 신경이라는 게 전부 다 잘려 나갔는데 네가 많이 느껴봐야 얼마나 느끼겠니? 그것도. 그러니까 그 느끼고 이런 건 다 개수작이에요. 내가 봤을 때 나는 근데 내 병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. 정말 우리나라는 쾌적한 거예요.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정말 구석구석 너무 더러운 데가 많아. 근데 그런 나라까지 가가지고 내가 뭔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. 언니가 한 병원은 좀 그런... 마취팀이 있으니까. 아, 전문적이에요? 다른 정말 마취팀이 10명이 있어요. 마취과 원장, 의사 둘, 간호사들하고 마취팀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라는 거지. 혼자 하는 병원에서 하반신 마취만 시켜놓고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. 네가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. 이쪽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 거 알죠? 이쪽에 큰 혈관이 지나가요. 네. 목도 이쪽에 큰 혈관이 지나가잖아요. 대동맥. 혹시라도 이런 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만약에 과다 출혈이 났어. 그러면 혈액도 있어야 되고. 그러면은 응급처치가 딱 제대로 되는 병원에서 수술을. 사실 돈 1-2천만 원은 너네 벌려면 금방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. 돈 좀 아끼겠다고. 그 대단하는 그런 병원 가는 거는 전 비추천해요. 언니 생각이 여긴 어때요? 모르죠. 몰라요? 저기도 큰 병원이라면서요. 근데 일단 이게 남자 앞에서 딱 벌렸을 때가 여기가 제일 이뻐요. 나나 언니가 여기죠. 내 것도 너무너무 이뻐요. 난 아직까지도 내 거 보면 너무 이뻐요. 저는 그냥 느끼는 것도 그건데 그냥 모양이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. 좀 무섭더라고요. 얘기를 들어. 가보면 더 무서워요.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못하겠어. 그 병원 그 가다 보면 사창가들이 막 있어요. 어머. 낮에도 영업하는. 그리고 네가 끝나잖아요. 네가 휠체어 메고 네가 가야 돼요. 아, 여기는 안 그래요? 여기는 이제 병원에서 딱 퇴원을 시켜줘요, 앰뷸런스로. 그럼 호텔에 이 병원이 지정해놓은 호텔에 가요. 그럼 누워만 있으면 끝나. 세련이. 조식도 아침에 거기서 다 먹고 세련. 간호사가 매일 두 명씩 와요. 드레싱하러 와요? 드레싱하고 봉작업 해주러. 어머머머. 그래서 3번 봉까지 딱 봉작업 끝나면 한국 가라 그래요. 아, 이게 순차적으로 3번까지 하는 거예요? 1번으로 일주일, 2번으로 일주일, 3번으로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점 늘 이게 점점점 이랬다가 점점점점점점점 늘어나. 그럼 4번 봉이 이만하잖아요. 사본봉 딱 늦기 한 2-3일 전에 너네 집에 가라 그래. 그러면 이제 문제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1번봉 뭐 2분, 2번봉 5분, 3번봉 10분, 그 다음에 4번봉 10분 이렇게. 그 하루 30분. 뭔가 무섭다. 그렇진 않아요.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때는 누구 돈을 막 이거 빌려주고 해도 뭔가 불안하고 막 그렇더라고. 근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두 달치씩 이렇게만 가져가다가 갑자기 하은이주 쌍년이 4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. 양악? 양악 한다고. 그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진짜 일주일 동안 골머리를 싸매고 아유 그래서 내가 아기사한테 야 저 씨X 관두코다 4천만 원 빌려. 4천만 원 빌려줘도 되나? 이런 거. 그래서 모르겠다 잠깐 있어. 뭐야. 그때부터 온몸이 당수했어. 그때는 양악에 대해서 뭐 이게 나와지도 않아. 근데 안 좋은 거 맞다 영상. 양악하다 죽는 영상. 죽었다. 10년 전이면 그러지. 그래서 내가 4천만 원을 딱 빌려주면서 그랬어요. 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랑말랑 뭐 그러는 거야. 그게 그래도 차용차 죽을 값에 그래갖고 내가 얘가 수술을 들어갔어요. 근데 수술 끝날 시간 됐잖아요. 수술 끝난 시간 이제 카톡 뜸 올라온 거야. 내가 전해갖고 얘 잘 끝났니? 이랬더니
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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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알았다. 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한 것 같아요. 아 너 서운했겠다 근데. 왜냐면 양악하면 또 3일이 고비래요. 아 그래요? 숨 못 쉬어갖고 자다가 칵칵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내 전화했어요. 아픈 사람을? 예주를 척했죠. 예 걱정돼서 전화했어. 어 괜찮아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언니는 지금 많이 후회지셨네요. 아, 지금 그 정도 뛰어도 상관없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때는 뭔가 너무 불안하더라니까. 내 입장에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술을 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원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. 그거는 뭐 맞죠.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아, 또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. 핑구.